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엑셀 함수와 기능은 이것을 이해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바로 원본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 잘못된 데이터를 어떻게 대처하고 가공할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평생 이 데이터에 방해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엑셀을 잘 다루려면 함수나 기능보다 먼저 알아야 할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과 파워쿼리를 활용한 데이터 변환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일자별 입고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고를 관리할 때에는 보통 이런 구조로 관리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작성된 표는 올바른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표에서 아무 셀을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A키를 눌러서 전체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삽입에 오신 다음 피벗 테이블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 목록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날짜가 하나씩 필드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정규화 시트로 와서 결과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분석 보고서의 결과물은 이렇게 특정 날짜나 또는 요일을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날짜가 각각이 필드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날짜를 하나씩 찾아서 선택을 하거나 매번 드래그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줘야겠죠.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가로 방향으로 누적될수록 데이터를 관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로 방향 블록 쌓기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가로로 나열된 날짜들은 사실 날짜라는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는 결과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 방향 대신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로 방향 블록 쌓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에 적어드린 이전 강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내가 다루는 데이터가 과연 로우 데이터가 맞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예제 파일의 첫 번째 로우 데이터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주간 매출 현황이 매 주 단위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가 맞을까요? 아마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히는 로우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일자별로 매출을 봐야 할 때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간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일자별로 입력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일자별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가 맞을까요? 아마 이것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로우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루 매출이 23만 6천 원인데 이날 어떤 제품을 어떤 고객이 샀는지 보려 하면 또 다시 아래 단계로 내려가야지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정리된 데이터가 올바른 로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로 오시면 이렇게 각각의 지역별로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로 정리된 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도 로우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겠죠. 우선 머리글이 두 줄로 입력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연령대와 성별로 나누어져서 가로 방향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계된 데이터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지역별로 거주자가 나열된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방금 예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무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과연 내가 어느 단계까지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만약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에서 근무 중이라면 사용자 로그인 기록이 하루에만 몇 천만 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일별이나 월별로 집계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의 기업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정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세부 데이터를 얻어야 할 때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IT팀이나 상위 부서에 올바른 요청을 할 수 없게 되고 주어진 데이터조차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가로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로 방향 블록 쌓기가 지켜진 올바른 데이터 구조로 손쉽게 바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워쿼리 기능에 대한 기초 내용은 우측 상단의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재 파일의 마지막 시트인 실습 시트에 오신 다음에 이 표에서 아무 셀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단축키 컨트롤 A키를 누르면 전체 범위가 선택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삽입에 오신 다음 표를 클릭해서 이 범위를 표로 바꿔주시는데요. 이 중간에 보시면 머리글 포함이 있습니다. 이 머리글 포함 체크하신 다음 확인 눌러서 이렇게 표 형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표를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오시면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탭에 테이블 범위 해설하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레이아웃은 사용 중이신 엑셀 버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테이블 범위에서 또는 시트에서 또는 표 해설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데이터 가져오기 오신 다음 기타 원본에서 테이블 범위 해설을 클릭해서 파워쿼리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워쿼리가 실행이 되고요. 우선 데이터를 가공해 줄 건데요. 이 제품 목록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목록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합계가 있습니다. 이 합계라는 값은 제품들의 값들이 집계된 데이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계를 제거해 줄 거예요. 필터에 오신 다음 이 합계를 체크 해제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합계가 제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가로 방향으로 입력된 날짜들을 세로 방향으로 바꾸어 줄 건데요. 이것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품을 선택하신 다음 변환 탭으로 올게요. 자, 그러면 이 변환 목록 중에 열 피벗 해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확장 버튼 클릭하시고요. 다른 열 피벗 해제를 클릭해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제품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들을 세로 방향으로 피벗 해제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열 피벗 해제를 클릭하시면 날짜 값들이 세로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머리글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 F2키를 누르시면 머리글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머리글은 날짜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원본 단계에 있던 가로방향 데이터가 이렇게 세로방향으로 손쉽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변경된 쿼리를 시트 위로 출력해 주겠습니다. 자, 파일에 오신 다음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쿼리를 불러와 줄 거고요. 쿼리를 출력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오신 다음 이 표의 아래쪽 셀에다가 출력해 줄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출력할 방식은 표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 눌러서 쿼리를 출력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정교화된 데이터가 빠르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표를 클릭하신 다음 삽입으로 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게요. 피벗 테이블을 넣을 위치는 기존 시트로 이 뷰 옆에다가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할 정보는 제품별로 이 수량을 볼 거고요. 옆에다가 슬라이서를 추가해서 필터를 걸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 분석에 오신 다음 슬라이서 삽입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 눌러서 슬라이서를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날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필터링 되겠죠. 자, 피벗 테이블에 오신 다음에 삽입에서 추천 차트로 오셔서 세로 막대 그래프를 하나 추가하시면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가 분석되는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만 응용하시면 엑셀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 만들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또한 우측 상단에 적어드린 이전 강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